근데 넌 이것도 너 많이 아플 때 그래도 그 뒷바라지 잘들 해줬잖아. 우리 엄마가 내가 딱 혼자 되고 나니까 그 3년 만에 죽었거든. 남편이 애 아프니까. 그 결혼 생활도 못하고 벌써 결혼을 하는데 벌써 기침을 하는데 피가 나오더라고. 그때 폐결핵이야. 그래가지고 가니까 우리 엄마가 나한테 딱 하잖아. 3년 만에 그 요만한 거 하나 남겨놓고 그럼. 가니까. 언제야 내가 네 뒷바라지는 다 해주고 어느 신랑 못지않게 너네 다 해줄 테니까 결혼하지 말고 그저 재미만 보고 살아 이래 그랬구나. 엄마가 와. 엄마 남자가 없는데 어떻게 재미를 보고 살아요? 다시 칠구금 듣고 가자.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재미만 보고 사는 게. 그렇죠. 그렇게 말해야 돼. 재미만 보고 제일 어렵지요.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 엄마가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답답해. 아니 한참 있다 만났잖아. 그럼. 얼마만에 만났어? 한참도 아니고 한 2년 있다. 한참 밝힐 때 만난 거야. 그때 한참 밝힐 때 언니가 만난 거야. 한번 껴왔는데야 뼈가 다 부러지는 줄 알았어. 어떻게 딱 껴왔는지. 거기 미치겠더라. 야 이게 뜨거운 남자가 예쁘나. 아유 또 웃어 죽겠네. 우리 엄마가 죽겠나서서나 나가라고 그랬어. 그게 그냥 뭐 그냥 돈이 없으니까. 밤낮으로 그냥 남산에도 좋다. 집에서도 좋다. 그게 남산은 남산 꼭대기라며. 남산 거기에 입산 금지구역까지 들어갔다가 파출소에 끌려갔다가. 많이 급하셨나 봐요. 입산 금지구역까지 가신 거예요.